평창군의 동계 스포츠 전용 국가대표 훈련장인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이 생깁니다. 대한체육회는 2018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 사무소였던 3층 건물을 평창 선수촌으로 리모델링해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2021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148억 원이 투입돼 스키와 봅슬레이, 스켈레톤 등 선수들을 위한 시설이 조성됩니다.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6일 평창에서 평창 국가대표 선수촌 건립과 동계올림픽 유산 확산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.